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손상TV의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당 중앙윤리위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삐딱한 말을 내놓았습니다. 진중건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게 되면 2030들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대거 이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근이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서 그렇게 되면 저당은 역시 변하기 힘들겠구라는 판단들을 유권자들한테 줄 거고 그럼 그게 다음 총선에서는 암울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진중근은 또 2030과 국민의힘은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이질적 결합이라면서 2030 남성들과 6070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있는데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진중근은 이어 젊은 대표를 갖다가 당대표로 세우고 젊은 층의 코드를 어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용인할 준비는 돼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주요한 선거가 다 끝났다. 이제 부각되는 것은 2030 특히 이준석 대표의 언행 같은 것들이 짜증나는 부분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진중근은 옛날에 국민의힘은 지금 나이가 들었고 늙어 보이고 민주당이 젊어 보이지만 요즘은 거꾸로다. 오히려 민주당이 늙어 보인다면서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게 되면 2030들은 자기들의 공격으로 받아들이겠고 대거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당은 역시 변하기 힘들겠구라는 판단들을 유권자들한테 주고 그럼 그게 다음 총선에서는 암울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겁니다. 진중근이가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만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자칫하면 이준석이는 징계 안 당하고 살아남을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어지간하면 뭐 갈팡질팡하는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는 말을 하는 이 진중근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판을 삼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진중근이가 이 이중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적을 안 하면 진중근이도 몰라. 그리고 이런 것도 누가 지적 좀잘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대로 진중근이가 만약 이 방송을 본다면 아차,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는 반성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첫째는 진중근이가 이준석을 징계하면 2030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 진중근이가 말하는 이 대거라는 이거는 도대체 몇 명을 말하는 겁니까? 몇 명이 돼야 진중근의 눈에 대거로 보입니까? 100명? 200명? 1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몇 명이요? 함부로 대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프레임질 하지 마! 그리고 2030의 판단을 자신의 가두리에 가두고 마치 2030들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대거 이탈을 할 것이라는 그 분석은 도대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내뱉는 말입니까? 2030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증거는 무엇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들이 모두 이준석의 편이라는 증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중근의 이런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들이 불의에 동조하고 이성적 판단도 없는 맹목적 인간들이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없는 무지랭이 사람들로 보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들을 모두 이준석이만 바라보는 따라쟁이로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개딸로 착각을 하는데 진중근의 이런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상남을 받은 이준석을 비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린 듯한 이러한 발언. 어이, 진중근 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들을 마치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반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들에게서 이준석이 뭐 성상남 이거 챙겨서 못 살겠다. 이번에 만약에 이준석이 징계 안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 떠나자. 이런 친구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어이, 지금 진중근이 보지도 않고 지금 판단만 하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 성상남으로 반성해야 될 이준석의 뻔뻔한 행동 때문에 당사 앞에 이준석 사퇴를 촉구한다고 2030들도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진중근의 이런 발언 제가 보기에는 2030을 볼모로 이준석의 그간의 해당 행위들의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의 협박용 립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명색이 한때나마 학자였다면 2030의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해봤지만 이 진중근이처럼 이렇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된 사람이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개딸 부리듯이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자신이 말하면 2030이 마치 그렇게 움직일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것 또한 갑질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이, 진중근 씨. 이 땅의 청년들이 소중한 이유는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여야를 떠나서 세상에 더러운 때가 덜 묻고 위정자들이 즐기는 불공정과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청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청년들이 당신들처럼 이중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준석이나 기존 위정자들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매번 저렇게 더러운 정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청년들을 소중하게 얘기했습니까? 따라서 진중근의 이준석을 징계하면 2030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발언은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들, 즉 2030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야를 떠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출세작을 만들던 조국 일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당신도 분노했잖아. 여기에다가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 문재인의 말에 속은 2030들이 문재인은 공평과 평등 그리고 정의를 입에 담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성상납에 연루돼 경찰에 고발을 당하고 당윤리위에 해부된 이준석의 홍위병처럼 평가하는 진중근의 그 진정성은 도대체 뭐냐는 거. 진중근 한번 밝혀봐. 응? 난 당신보다 나이 몇 살 더 먹었지만 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당신을 이해를 못하겠어. 나를 한번 까봐 그래. 이거 진중근이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중근이가 며칠 전에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최근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직의 처분이 의결된 민주당의 최강욱을 겨냥해서 재질이 나쁘고 상당히 악질적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진중근은 이 방송에서 최강욱이 하는 거짓말들을 공유하고 거들면서 대중을 속이려는 민주당 바깥의 김우준, 한교익 등 인플루언서와 당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진중근은 그러면서 대중을 속을 짓고 믿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망쳐왔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자, 요거를 최강욱에만 놓고 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팩트체크를 안 해주면 아이고 진중근이가 아주 최강욱이를 제대로 잘근잘근 제대로 비판했구나. 이래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넓혀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김어준 아마 진중근하고 진배 없을 겁니다. 진중근에게 그래서 손상대가 묻습니다.
최강욱의 성희롱 발언과 이준석의 성상납 중에 어느 것이 재질이 더 안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짤짤인지 껄껄인지는 몰라도 최강욱의 성희롱 발언보다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과 이를 뭉개려고 했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진중권위는 최강욱에 대해서는 재질이 나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마치 국민의힘을 협박하듯이 2030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 사실상 이준석의 징계를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이, 진중근 당신 몰랐어요? 뭐? 즉, 최강욱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질이 나쁘고 상당히 악질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성상납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보기가 좀스러운 이준석이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년 총선까지 끌고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를 쫓아내는 쪽박을 찰 것처럼 비호하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저도 수십 년 평론을 하고 있지만 진중근의 이런 이중적 평론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진중근의 또 다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판단은 지금 진중근은 이준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 갈등 프레임과 당권 경쟁 프레임 이 두 개를 동시에 가동을 시켜서 마치 이준석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준석을 향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젊은 친구가 싸가지 없는 정치를 한다. 김무성, 김종인, 유승민, 하태경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정치가 결국은 진짜 싸가지 없는 정치를 배웠구나. 이런 비판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준석에는 예의 범절도 없고 지가 보는 그 위에는 어른들도 없고 툭하면 어린 알라들처럼 뭐 한마디 하면 이제 픽지로 도망가보고 아니면 튀겨도 이게 대표입니까 이게? 그리고 정치를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과 입으로만 하는 정치. 정당의 대표 자격이라는 단 1도 없는 럭비공 같은 이 대표를 보고 국민의힘이 왜 이준석을 이렇게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열받아서 이준석을 비판하고 사퇴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준석을 진중근은 무엇 때문에 감싸고 돌고 가만히 있는 2030을 끌어들여서 세대 갈등 프레임을 조작질하는 건지 이걸 밝히라는 겁니다. 제가 2년 전 11월 25일, 그게 2020년 11월 25일이죠. 조국이 자신을 줄곧 비판하던 진중근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딱 공격한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진중근은 교활하다. 이렇게 비난했던 조국의 말이 생각납니다. 진짜 이걸 보니까 진중근이 교환한 건 맞긴 맞고 야 역시 조국이 아 대단해. 지 꼬라지를 좀 제대로만 판단했으면 저 어려움을 안 겪을 텐데 무슨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지구석이 다 망해 자빠져도 똑같이 문재인만 부러졌다. 꼴 좋았대. 자 일단 어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차기회에서 이준석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중근 씨에게 조용히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는 이준석에 대한 2030 프렘질이나 아니면 은 경제학도 이런 프렘질은 이제 입에서는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징계를 먹고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면 2030이 대거 이탈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준석이 징계도 안 먹고 당에서 안 나가면 국민의힘을 탈당할 50, 60, 70, 80, 90 이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진중권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쭉.